주룩해요? 주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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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한 명도 없는데 오픈 시간이라 바쁘겠구나. 여로빠! 안녕 얘들아, 여로빠야. 저번에 내가 이제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홀덤법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안 오고 있어.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워야 돼, 직원들이랑. 그래가지고 오늘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법,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. 얘들아, 지금 우리가 이 상권에 일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배너랑 전단지를 작업할 건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도록 해라. 우리가 일단 홀덤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홀덤을 잘 모를 수가 있어. 그래가지고 약간 다른 컨텐츠도 할 수 있다,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배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. 그러면 약간 내 유튜브를 홍보해 주면서 손님들이 검색해 볼 거 아니야. 그러면은 거기 우리 영상이 있잖아. 보면은 뭐 홀덤법 오픈 이러면은 그런 거 보고 뭐 들어가 보자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? 아, 왜 유튜버 없어, 얘들아. 아, 해시태그 해. 아, 지금 보면은 유튜브 여로빠 넣었는데 왜 미남 미녀 내 거 왜 지우냐고. 내 것도 넣어줘. 알겠어요. 그러면 아, 내 유튜브를 좀 무시하네. 자, 그러면은 배너를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, 지금 손님 이렇게 없는 게 말이 되냐고. 지금 이게 가게 만들어놓고 손님 없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. 직원 여러분들, 이걸 꽉 채워야지 우리는 여러분의 급여가 나갑니다. 딱 봤을 때 눈에 딱 보여요. 아니면 진짜? 버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손님이 없어서 족발 시켰는데 족발이었네? 족발 먹고 합시다. 지금 손님은 없고 장사는 안 되지만 직원들 밥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착한 사장님이 될게요. 그죠? 영혼이 없네요. 네. 밥은 먹어야 돼서 일단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가오뿐이니까 우린 할 수 있다! 손님이 이렇게 없어도 할 수 있다! 내가 WSOP, 미국 WSOP 갔었던 얘기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. 약간 기대를 하고 이제 미국에 갔잖아. 포커의 본거장 미국 WSOP에 갔지.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딜러로 온 거야. 할아버지, 할머니, 뭐 흑인, 백인, 뭐 모든 사람들이 딜을 하는데 어떤 동양인 아줌마가 딜을 하고 있는 거지. 그래가지고 저분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나 모르는데 무조건 한국 사람 같은 거야. 근데 아무 말 없이 딜을 하고 있었어. 그래서 내가 딜하는데 그 아줌마한테 중간에 저기요, 한국 분이시죠? 그랬어. 저기 한국 분이시죠? 그랬어. 그랬더니 그냥 딜을 막 그냥 하고 계셔. 좀 기분 나쁘잖아, 물어봤는데. 그래서 한 번 더 저기요, 한국분 맞으시죠? 어떠니? 막 하다가 한국분에 한국말 하면 안 돼요? 자, 이제 족발도 먹었으니 다시 회의를 합시다. 손님이 없으니까 우린 계속 끊임없이 회의를 해야 돼요. 자, 아까 전에 그 배너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혹할 만한 전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. 이게 전단지? 전단지에 통 같은 거 사서. 어? 우리가 예쁘게 나와? 기수 예쁘게 나와? 제가 예쁜 건 아니죠. 아, 이거 같이 생겼다. 아니,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. 예뻐? 해놓으면 예뻐? 예뻐 이게? 이게 예쁜 거야? 전단지가?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. 노란색 거에 아니지, 전부 다 까만색이야. 이게 노란색이야. 이게 전부 다 까만색이고 글씨가 흰색이야. 흰색이고 만 원으로 술과 카지노를 한 번에는 일단 요한이 형이랑 진호 형 사진이라도 같이 붙여야 되나? 홀덤 소보자 좀 아이디어 좀 생각해보세요. 전단지는 어떤 느낌으로 갈지. 그럼 어쨌든 여기에는 해시태그에 미남이 들어가 있잖아. 그럼 이 전단지는 전단지 만들어서 너가 돌리는 걸로. 전단지
자, 그러면 이제 전단지는 준모랑 내가 나가서 돌리면서 수정이 그림했대요, 여러분들. 어렸을 때 그림했어요. 그래요, 전단지에서 그려봐봐. 어, 그림했네. 우리 마크 맞아, 그거? 이거 다른데? 아, 여러분, 진짜. 마크 맞아, 맞아. 저 장사 잘할 수 있겠죠? 손님도 없는데 춤추자! 여러분, 즐겨오세요. Let's get it! 준모 잘생겼고 우리 혜빈이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?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? 못 들어요. 네? 정민이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? 이윤이 아니고? 네? 지영이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? 엄마. 전 보거스요. 보거스 알아요? 네. 닮았어. 난 가드를 할 땐 집중을 해야 한단 말이야.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? 안녕 얘들아, 빨리 와라. 아니 지금 아버지한테 카톡이 왔어. 얘들아, 이렇게 지금 손님이 한 명이 없는데 카톡 내용을 읽어줄게. 승열아,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있다. 오픈 시간이라 바쁘겠구나. 언제 정식 오픈이니? 아빠가 화분 아니면은 아님 다른 어떤 게 필요했으면 오픈 선물할게. 네가 나름 첫 티험식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? 가격 생각하지 말고 네가 꼭 필요한 것을 말해라. 개업식에 돼지머리 같은 거 올리지 마라.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듣지 마라. 아빠가 늘 기도한다. 지루세요? 지루 시간이라 바쁘겠구나. 아버지, 제가 이 가게 꼭 손님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. 여기 있는 직원들과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편집하는 김세로이다. 내가 한다.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장사 지금 가오픈하고 사람이 0명으로 끝나는 게 거의 지옥이네요. 예. 제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 즐겨주세요. 저는 힘내보도록 할게요. 안녕, 놀러와. 예예. 장사가 안 돼서 남의 가게 왔습니다, 여러분들. M3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장사가 안 돼서 남의 가게 왔어. 여러분, 강남역 M3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사장형. 자, 이렇게 여러 가게와 구독자 거의 안 와요. 이거 쿠키 영상으로 들어갈 거야. 자, 화이팅. 남의 가게 왔네요, 장사가 안 돼서.